보람 씨, 뭘 하시나요? 막 이렇게 이렇게 반대로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왕. 어, 이게 뭐예요? 우와, 정말 신기하다. 아, 화면 조정하시는 분이군요. 네. 우와. 네. 황조님은 뭘 하시나요? 저는 헤라님 대역하고 있어요. 아, 헤라님 대역이에요? 네. 아, 여기 헤라님 자리시군요. 아하. 그렇구나. 뭐야? 제주도에서 외롭다, 그치, 우리기. 새해 복 많이 받아. 야! 아니, 말할 수가 없어. 봐봐! 여러분 가슴에서 이렇게 뜨거운 사랑이 이렇게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 그 뜨거운 사랑이 안 올라와. 뜨거운 사랑이 올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써야 돼요. 써야 돼.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이 미움은 전자동으로 쓰잖아요. 그치? 뭘 아닌 것처럼 심각하게. 전자동으로 쓰잖아요. 그냥 미움은 안 쓰려고 해도 나오잖아. 늘 쓰던 게 미움이라. 그냥 나와, 그냥. 그게 이상한 줄도 모르고. 근데 사랑은 너무 많이 버려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사랑이 엄청 큰 분이에요. 왜냐면 그 본래가 나한테 그랬거든. 이 제자들은 엄청 사랑이 크고. 그런 아기들을 보내준다고 분명히 약속했어. 제가 서원했을 때. 사랑이 큰데 문제는 뭐냐면 콘크리트처럼 그 밑바닥에 집어넣어놨어요. 거의 미움을 쓰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어. 현대사회는 여러분 뺏어야 되지. 그래서 그걸 직접 이제 몸으로 사랑을 어떻게 쓰는지 가르치다 보면 여러분 미움 배웠듯이 시간은 걸리지만 사랑이 그냥 나오려고 했어요. 이렇게 배워지는 거야. 몸이 잠재의식이 알고 해야 되거든요. 그걸 머리로 가르쳐서 하려고 한들 되질 않아. 자전거 타는 거를 같이 이렇게 타고 그걸 보여주고 같이 타야 되는 거지. 이렇게 타라, 페달을 밟아라 해서 되지 않는 거죠. 네. 전율이 몸이 깨졌어. 너무 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니까. 아유, 어쩌면 그냥. 그런 내조가 없어요. 그래, 이리 와. 너 흥정무견이죠? 네. 그런데 대구 경북에서 이상한 이상한. 이게 완전 맞는데요? 흥정무견이 완전 좋아. 근데 동영상 많이 찍어라 했대. 안녕하세요, 하나님. 뭐야? 만약에 수행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지금 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가고 싶었지만 참고 그 상황을 이렇게 받고 했을 때 폭염이 막았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 힘든 치료를 받고 했을 때 항상 영채님이 저를 지켜주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수술하고 눈 떴을 때도 제 옆에 항상 저를 지켜주고 있었고 힘든 시간일 때 제가 힘날 수 있게 저희 도반들, 선배 도반들을 제 옆에 있게 해주셨고 제가 힘들 때 저를 잡아주신 것도 다 하나님 마스터님 주셨거든요. 해라님이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다시 태어나. 너는 마음을 받고 다시 태어나. 다시 태어나서 해라님처럼 사람들에게 사랑 주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해라님 사랑합니다.
영상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왜 이런 말 있잖아. 그 심수봉 아기가 부른 노래 중에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 아시죠? 거기 보면 사랑보다 더 슬픈 것. 근데 거기서 슬픔이 아닌 더 아프고 더 깊은 사랑은 정이라고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그 아기들과 살아온 그 이상한 촌스러운 모습이 너무 귀여운 거야. 저는 그 촌스러운 모습에서 이렇게 오기까지 같이 했던 그 막 그런 세월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참 되게 고맙네요. 여러분한테 혜로 엄마가 제법 스승답게 이렇게 사랑 주고 한 게 얼마 안 됐는데 혜로 엄마가 참 부족하고 그런 스승이었을 때도 여전히 여러분이 날 사랑해주고 있었고 나도 사실은 그때가 도력이 딸려서도 똑같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 저는 그게 너무 가슴에 와닿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아기들이 별 보러 가요 이럴 때 가자 까지 가서 그냥 2박 3일 그냥 삼시세끼를 치고 그러니까 인생은 그런 소중한 추억들이 모여서 그쵸? 그 과거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웃고 서로 사랑했으면 되새기는데 10년, 20년 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혜라 엄마가 죽을 때 또는 여러분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작별할 때는 그것만 남는 것 같아. 그런 기억들, 우리가 사랑했던 소중한 추억들이 남고 그 사랑했던 추억 중에는 아팠던 것도 있고 그쵸? 아픔이 분명히 있겠지. 그리고 막 미워하고 막 서로 싸우고 막 응? 서로 막 오해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게 추억이 되고 그때는 아름답지 않을까. 지나간 모든 게 다 아름답죠. 그래서 그 촌스러운 아기, 우리 아기들도 내가 지금 보면서 웃으면서 그 아기들 참 귀엽게 보이는 게 그때 그런 모습으로 나한테 와서 잘 따라줘서 지금 이렇게 세련되게 예쁘게 보냈구나. 아우, 이렇게 소중한 영상을 올려줘서 너무 고맙고 너무 행복하네요. 여러분의 그 스승으로 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하고 축복인지 내가 지금 더 새삼 이렇게 느끼고 그게 더 사랑하게 돼요. 너무 고마워요. 우리 춘남 아기들 너무 고마워. 우리 아기들. 그래서 정말 엄마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나한테 온 우리 아기들을 정말 정말 많이 사랑해요. 이게 사랑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을 너무너무 깊이 깊이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제가 목숨을 바칠 수 있을 정도로 소리 한번 질러줘. 사랑해요. 사랑해요. 자, 오늘 수고 많았어요, 우리 아기들. 풍자요, 호자요.
좀 색달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답답하고 소통이 안 돼갖고 그랬는데 좀 보다 보니까 또 재미가 있네. 각자의 공간에서 하는 걸 보니까 귀엽기도 하고 재미가 있고 그랬어요. 감동도 받고 영상 준비한 거 보면서. 근데 또 막상 얼굴 보면 또 그 맛이 있으니까 내년에 어떨지 모르죠. 내년에는 코로나가 조금 종식이 돼서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 얼굴 대면해서 워크숍 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춤추고 이런 아기들은 현장감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어. 엄청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준비 많이 했는데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나름 재미가 있었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라님. 오야, 우리 아기도 수고했어요. 네.